수원 FC와 FC 서울의 2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 FC입니다. 4-4-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박배정 골키퍼. 백포로 나옵니다. 박민규, 김건우, 김동우, 신세계. 미드필더 무릴로, 박주호, 정재용, 이기혁. 최전방에 이영준과 라스를 세우는 김동윤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서울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4-1-4-1 전형입니다. 양한비 골키퍼. 수비는 김진야, 황현수, 이상민, 윤종규. 백호 앞에 기성용. 이선 공격 정한미, 팔로세비치, 백상훈, 강성진. 최전방에 박동진 선수를 세우는 안익수 감독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 FC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서울의 오른쪽 시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전반전입니다. 페널티에 일단 뒤쪽으로 슬쩍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왼발로 가면서 붙여줍니다. 슛! 선제골! 박동진!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의 박동진 선수입니다. 특유의 셀러브레이션 다시 보여주는 박동진 선수입니다. 아, 정말 출문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박동진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골문을 세도했거든요. 아, 이렇게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FC 서울입니다. 여기서 자, 왼발로 감아서 돌려놨고요. 아, 쇄도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아, 정말 크로스도 딱 정말 기가 막히게 골키퍼가 나올 수 없고 수비 뒷공간을 열어주는 크로스였고요. 네. 그곳으로 정확하게 팔고들면서 박동진이 자신이 왜 원톱 공격수인지 보여줍니다. 네. 자신의 리그 2호 골 헤더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빠져나오죠. 자, 라스까지 다시 연결이 되지 않고 중앙쪽으로 왔습니다. 정재영. 자, 라스 갑니다. 라스! 네.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을 때렸습니다만은 막아내고 있는 양한빈. 아주 그 인상 깊은 셀레브레이션. 아, 좋은 연결이에요. 슛! 골대! 골대를 맞고요. 볼은 살아있습니다. 브루노의 슛이 골대를 맞고, 자, 단영 선수에게 슛! 다시 한 번, 훈련 한번 잡아내고 있는 양한빈. 자, 수원 FC로서는 동점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쉽게 골대에 박히고 또 양한빈에게 박힙니다. 무릴로가 아주 간결하게. 아, 이게 골대를 맞네요. 마지막 순간에 살짝 더 돌았습니다. 강성진. 자, 왼발 크로스 올렸습니다. 자, 헤더 맞지 않았고요. 자, 슛! 정면입니다. 잘 때렸는데요. 박배정 정면으로 가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상대 전적에서 앞선 모습. 자, 이수호가. 이선 사이에서 마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칙 선언이 됩니다. 이승우가 반칙을 당했지만 좀 더 빠른 템포로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두 번째에서도 또 반칙을 당하면서 네, 흐름이 끊겼네요. 팔로세비치 살짝 내줬습니다. 김진야 펀칭! 막아내고 있습니다. 강성을 세도합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대 슛! 뜨거움합니다. 강성진의 왼발 크로스로 줄 듯 하다가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박배정이 기가 막힌 세이브를 하나 해냅니다. 네, 맞습니다. 백배정 선수 정말 세이브 좋았고, 네. 지금 FC서울의 공격은 전반 초반부터 골이 나는 것도 그렇고요. 왼쪽에서 시작하거든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끌고 들어온 그 볼을 크로스라든지 안 그러면 가운데로 연결해주면서 풀고 있어요. 오피셜로 확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아, 좋은 태클이에요. 일단 끌어냈습니다. 이승우 쪽으로 갑니다. 자, 이승우가 끌고 갑니다. 라스의 움직임도 있고, 아, 그쵸. 이승우! 왼발! 이승우의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본인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 아, 여기 공간은 잘 만들었는데 슈팅에서 조금 부정확하게 맞으면서 아쉽게 찬스를 놓치네요.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 2분 만에 박동진의 헤더골로 원정팀 서울이 1-0으로 앞서면서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진영이 밖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수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원정팀 서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슈팅이나 뭐 결정적인 패스까지 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런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김동우 선수와 또 함께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후반전으로 지금 중앙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수원 입장에서는 전반 초반에 실점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후반 초반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 2분 만에 득점을 했었던 서울입니다. 자, 여기서 왼발로 올려줍니다. 헤더 뒤로 흘러나왔고 일단 아크쪽 잡아놓고 윤정규 굴전. 자, 여기서 아유 슛! 골! 추가골이 나옵니다. 김신진
얼굴에 볼을 맞았습니다만은 그대로 다시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서울이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아,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좋았고요. 네, 헤더로 밀어냈습니다만은 윤정규 슛, 이게 여기서 이상민 선수의 컨트롤이 묘하게 어시스트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짓는 김신진입니다. 굴절이 일어나면서, 아, 네. 또 굴절이거든요. 아마 지금 수원 선수들은 체크를 해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김신진의, 아, 그대로 골로 진행됩니다. 강력한 오른발 2대0. 자, 두 골 뒤져 있는 수원 FC 코너킥. 무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릴로 올려주면서 라스 앞쪽에서 헤더. 그리고 다시 헤더를 밀어 올립니다. 머리 맞지 않고 기수입니다. 홍승우가 다시 폭발합니다. 대사박구의 왕 이승우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한 골 따라 붙였습니다. 2대1이 됩니다. 아, 정말 자신의 장기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는 골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빠져나와 있었고, 아, 이승우 선수는 지금 옵사이드 라인을 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볼까요? 헤더를 다 밀어내고, 다 뒤쪽 빠져있는 상황에서 박주호 선수가 안쪽으로 헤더 연결. 빠져나가면서 이승우 선수의 간결한 터치 마무리. 자, 여기서 따라가는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대1 한 골차. 자, 니실라 올려줬습니다. 머리 맞고, 자, 멀리 나가지 않았는데 박동진. 그리고 자, 혼전입니다. 달리! 골파 정면으로 갑니다. 김동우 선수가 잘 때리긴 했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수원FC고, 네. 이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는 또 서울 아니겠습니까? 자, 원터치로 자, 딛고 빠져나갑니다. 박동진, 박동진, 박동진! 박배종이 걷어냅니다. 아, 이번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올 뻔했는데요. 박배종이 걷어냈습니다. 사발 앞에 있는 박주호. 전진 패스. 자, 짧게 주고받고. 자, 무릴로 중앙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무릴로! 골파 정면! 양한빈이 잡아냅니다. 선수들이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 니실라, 니실라! 야, 니실라!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양한빈을 막아냅니다. 각도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주 강하게 때려봤거든요. 불절. 자, 중앙에서 볼을 잡고. 자, 박주호가 정재용에 넘겨줍니다. 중앙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김성준. 자, 다시 정재용. 자, 라스! 라스! 골! 드디어 동점! 2대2! 승부를 원점으로 만드는 수원MC입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면서 라스의 마무리까지 완벽한 골을 보여주는 수원입니다. 캐슬파크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워낙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골을 넣은 선수보다 정재용 선수를 더욱더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승준이 갖고 다시 주고 돌아 들어가면서 살짝 끼워주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던 정재용. 자, 그대로 속된 말로 거저 얻어먹었습니다. 아, 거저 얻어먹었지만 저 거저 얻어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기서 집중력이 필요한데 나스 선수도 골을 득점해주면서, 네. 정말 수원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아, 정말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주셔서, 네. 휴대전화로 지금 불을 켜서 응원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승우! 김두근 골! 김두근 감독의 교체 적중! 3대2 역전 수원FC입니다. 아, 정말 감독의 교체 카드가 이렇게 적중될 수 있나요? 네. 자, 저희가 지금 관중들의 응원하는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승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서 김승준이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3대 역전을 만드는 수원FC입니다. 자, 여기서, 아, 여기서 결정적인 패스 미스가 있었네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현수 선수가 양한빈에게 준다는 것이 패스가 이게 짧았어요. 아, 저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다 체력적인 부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힘들면 선수의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실수가 나오면서, 네. 0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상호.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조용욱과 나상호 선수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나상호 오른발 크로스 헤더! 머리에 잘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뜨고 맙니다. 아, 이승우 선수가 지간한, 네, 상태인데. 이승우 선수도 이제 무리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으로 조용우. 조용우의 크로스 헤더! 뜨고 맙니다. 김신진. 머리에 잘 맞췄는데요.
나상호가 들어갑니다. 자, 나상호가 안전한 투입. 김진야 걷어냅니다. 이번에 박회정 맞고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김진야, 윤종규 때리지 못했습니다. 팔로세비치 뛰어줍니다. 이수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하면서 이한범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정말 골대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내열이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틈을 찾아서 뒤로 연결했고 이한범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자, 이한범의 자신의 K리그 데뷔골. 골대 맞고 빨려 들어가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이한범의 멋진 헤더. 이것도 아니스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이 되는 순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3 동점. 추가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격권을 이제 프리킥으로 가져가는 수원이고요. 네. 정말 오늘 경기의 향방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 피니쉬를 만들어낼 팀은 어디일지요? 2-0에서 3-2로 역전을 성공한 수원도 대단하고. 네. 이 3-2로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서울도 대단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니슬라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니슬라. 자, 오른발로 가면서 먼쪽으로 돌려줍니다. 뒤쪽에서 헤더! 골! 정답! 극장골이란 바로 이겁니다. 캐슬박의 극장 개봉됩니다. 4-3 앞서는 수원FC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헤더 김승재 안쪽으로 너무나 잘 넣어줬고요. 쉐도하면서 잘 마무리까지 해내는 정재용입니다. 김승수 선수가 또 실수를 기억하면서 교체 카드. 김승수 선수가 아닌가요? 지금은 박유로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박유로 선수는 교체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또 교체 카드의 힘을 보여주는 김두구 감독이네요. 네. 정재용이 다시 수원FC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헤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4-3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캐슬파크의 승자 수원FC가 4-3으로 승점 3점을 만들어내면서 패배하지 않는 분위기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말 제가 경기 전 오늘 승부의 포인트를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양 팀 다 이 체력을 정신적으로 지배했거든요. 네. 정말 경기 막판까지 Q3 올리기 전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승자는 수원FC가 되네요. 다시 연승을 이어나가는 수원FC. 자, 수원FC의 상승세가 결국 그동안의 상대의 전적을 이겨내면서 서울에게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수원FC 창단 이후 서울에게 거둔 첫 승인데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